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깊은 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빌립보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뛰어들어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서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받은 대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장에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안 받기도 하고, 도시가 나누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울을 지지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고, 억센 고난이 다가와서 그가 데살로니가를 피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도 물심양면으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완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게 극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번 심어지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심어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려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역사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있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넣어주었습니다. 택하고 신앙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일단 복음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심어진 것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한번 증거되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른 사상은 받아들였어도 핍박이 심하면 버릴 수 있으면, 복음은 하나님께 잡혀 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뛰어간다. 내가 하나님께 잡혔으니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더 힘차게 붙잡고 따라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전지 전능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그러니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성경에도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택하여지고 잡혀진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3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풍랑이 심하고 폭풍이 심하고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대동강에서 셔만호를 타고 왔다가 물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배가 좌초되었을 때 그때 그 한국말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 셔만호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목배웠습니다. 그는 해변가에 나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는 목이 비어갈 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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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머리가 날아간 목이 그렇게 고함쳤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한번 상륙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타고 온 배에서 내려서 모래사장에서 잠수형을 당했는데 한국에 온 것이 그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벤 그 당사자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영수까지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벤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감동하고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교회 영수까지 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바닷물에 던져버린 성경을 주워가지고서 벽지를 발라놓은 사람이 벽에 벽지 발라놓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토마스 선교사의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당한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장사하는 것이나 세상 무슨 선전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택한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 증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 내가 당장 이렇게 한다고 예수 믿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헛된 수고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헛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가 직접 체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헌 일이 아니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친히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일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도 죽으면 다 없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지만 이미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겼으며 한정된 우리의 육체 속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무한한 영광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으며 유한한 인간의 존재 속에 무한한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으면서 천당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속에 살고 천국 속에 살면서도 육신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죠. 2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사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선생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곧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자주 물감이 자연에서 채취해서 옷에다가 자주 물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옷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큰 부자들 아니고는 자주 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주 옷감을 하는 장사는 상당히 돈벌이가 잘 되고 부자였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잘 사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과 실라가 안식일날 기도할 처소를 찾아갔다가 한가한 것에 자주장사들이 모여서 물건을 파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꼭 닫혀있는데 이 마음문을 열 분은 하나님 성령의 여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마음문을 닫아놓아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주장사 루디아는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주장사 루디아는 곧장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다음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한 사람을 믿으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몹시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루디아에게 맡겨놓고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교회의 주인이 여성도들이었습니다. 브리실라와 아킬라도, 브리실라는 부인이고 아킬라는 남편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잘났든지 이름을 말할 때 남편 이름부터 먼저 말 안 하고 아킬라 브리실라라고 말하냐고 브리실라와 아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부인이 굉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집에도 교회가 로마에서 있을 때 브리실라와 아킬라의 교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부인들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정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와 여성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여성들 없이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도 남자들이 먼저 모여서 개척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여성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서 점점 성도가 늘어져서 여자들이 남자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서 남자와 아들들을 교회 갖다 놓아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남자들은 여성들의 멱살 잡혀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대다수고 남자가 스스로 구원받은 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여성의 활동이 굉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하와 할머니 때문에 타락했고 하와가 아담을 안 꾀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와의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복해서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타락만 하와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원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타락도 여자 때문이고 구원도 여자 때문이고 참 복잡해요. 복잡해. 그리고 이제 또 복음 증거하는 교회도 여성들이 먼저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혹은 가정예배를 보고 혹은 뭐 전세집을 얻든지 사글세집을 얻든지 어디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되죠. 그러니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여성들의 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건설해 나가지만은 여성의 역할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컸고 또 앞으로도 더 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60% 이상이 여성 성도들인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구원을 이끌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줬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 못 믿으니까요. 보통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모략이 있어 재능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복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머리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서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는 안 믿어지면서 마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상복은 박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이기붕 씨의 주치의였던 상복은 박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중앙대학교 생화학과 과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뇌일렬로 쓰러졌어요. 뇌수술을 받고 난 다음 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동경대학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에서 또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의 그 유대인 마운트 사이온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몸에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 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내가 봐도 놀랄만치 미인이었어요. 그 잘난 사람이니까 아주 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반신불수가 되니까 그 다음 무슨 것이 들어왔냐 의처의증이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아무래도 바람나지 싶어. 그래가지고서 가방에다가 이 생선 회 칼 이만한 걸 넣어댕겨. 밤낮으로 부인 목에다가 칼 대놓고 난다. 놈 바로 말해라. 너 죽인다. 너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지.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이러니까 부인이 초죽음이 됐지. 어느 가을날 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우중충한 날에 신앙상담으로 젊은 부인이 내게 왔어요. 내가 첫눈을 보기에 와 대단한 미인이구나. 아주 날씬해요. 그런데 미인은 미인인데 얼굴에 수심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 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남편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순복음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해답이 있다 거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명한 의사고 대학 교수고 한데 반신불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한낮으로 칼을 대니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더라. 언제 칼에 찔려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해결책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이 반신불수가 되었으니 완전히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이체증이 걸렸으니 이걸 누가 고칩니까? 또 자기가 유명한 의사인데 약으로는 못 고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길밖에 없으니 먼저 당신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개시키고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가 교회를 나오는데 나오니까 남편이 어김없이 따라 나왔어. 가방 하나는 이 못 쓰는 팔에다가 걸고 한쪽 손을 흔들면서 교회에 따라 나와서 첫날 따라 나와서 날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내 사무실에 왔는데 내가 앉아있어. 당장 보고 당신 우리 마누라 꿰가지고서 이 교회 오게 했지. 교회는 사람이 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교회에 벌써 수천 명의 교인이 오는데 내가 꿰서 올 수가 있어요. 당신 부인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날 딱 쳐다보니 우리 마누라에게 관심 있어? 내가 여보세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복음 증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나 마누라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누라도 뺨칠 만큼 이쁩니다.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뭘 눈물 한눈 팔아요. 그러니까 날 보는 말이 앞으로 만일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를 쳐다보고 설교하면 당신 내 칼에 죽을 줄 알아. 그러더니면 진짜 가방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칼을 떡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라고. 내가 안 쳐다볼 테니까 집어넣어. 하참 그날부터 설교하는데 고약합니다. 그때는 남자는 오른편에 앉고 여자는 왼편에 앉으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쪽 편은 남자들이 앉아있고 이쪽 편은 여자들이 앉았는데 설교할 때 그쪽 편을 봤다가는 칼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쪽 편만 자꾸 보고 설교를 해. 그러고 이랬다가는 빨리 이랬어. 왜냐하면 딱 와서 부인 옆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이거 고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가끔 가다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날 보고 뭐라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멀리서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하고 눈이 반짝반짝한 게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같이 생겼는데 왜 그런 바보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남편도 없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냐. 나는 의사야. 나는 전문가야. 남편 없이 여자가 애 못 낳아. 그러고 죽어서 부패한 몸이 어떻게 살아나. 당신 전문가 앞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만 나는 과학자야.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하고 말을 할수록 내가 앉아 당신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복음이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당신이 정말 불쌍해. 그러니까 자기 나고 정말 불쌍해. 완전히 엉터리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으니 불쌍해. 그럼 나는 자기 보고 불쌍해. 자기도 날 보고 불쌍해. 야, 세상이 다르니까 서로 불쌍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직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돈 벌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직장 하나 소개해줄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양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벌어먹고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이런 거짓말 집회는 하지 마라. 그러지. 내가 당신 눈엔 거짓말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증가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길인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나는 당신이 직장 안 구해줘도 내가 스스로 이것이 거짓길이면 이것 안 한다. 내가 증가하는 복음은 참 진리다. 그래서 둘이가 입신강을 해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안 믿어져요. 1년 동안 그러고 댕겼어요.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비평만 하고 댕겼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난 그의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손수건을 내가지고서 자꾸 눈물을 닦아요. 눈물. 근데 그분이 우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는 울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대판 싸웠구나. 그러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또 절룩거리면서 부인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 날부터 싸워가지고서 울고 야단이니까는 아니야 아니야 안 싸웠어. 부인도 안 싸웠다 그래요. 그럼 왜 우느냐. 나 정신병이 걸렸어. 그 무슨 정신병이 걸렸냐니까 당신 바보 같은 말을 내가 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내가 당신을 불쌍하게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 당신이 말을 하는데 마음이 뜨끈해지더니만 뜨거워지더니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던 말이 마음으로 다 믿어지니 내 머리에서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속으로는 다 믿어진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 믿어지니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다. 당신 미친 소리 1년 동안 들었다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쇠뇌가 돼가지고서 내 마음은 안 믿는데 머리는 안 믿는데 마음은 믿어져가지고서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언제나 마음이 뜨끈하다. 그러니 이게 내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틀림없다. 당신 때문에 이제 내가 정신분열증까지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나보고. 당신 책임지라고. 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약이 있다고. 참 좋은 약이 있다고. 무슨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내가 먼저부터, 신약부터 먼저 줄 테니까, 내 시간대로 신약을 잘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낫고, 그 다음 구약을 믿으면 더 튼튼해진다고. 신약이 어디 있어? 성경, 신약,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이게 신약이다. 오늘부터 당신 이것을 열심으로 읽어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열심으로 신약을 다 떼면 그 병이 낫고, 구약을 먹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튼튼해진다. 또 과학자가 마음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받아가서 그날부터 읽는데 뭐 열심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읽더니만 완전히 거듭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거듭나느냐? 자기 집에 신방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감히 자기 집에 어떻게 신방을 가요? 자기 부인은 자기 없는데 부인을 만나면 죽이겠다고 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자기 할 말이 이제는 당신은 내가 안심해 나보고 당신은 이제는 우리 부인은 집사람 맡겨도 안심해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래서 교회 나중에 집사가 되고 교회 와서 쩔뚝거리면서 정문 우리 서대문 교회 앞에 물을 뿌리고 이 티끌을 쓸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 겨울날 내가 난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는 뭐 교회도 난로를 대었으니까 난로 앞에 앉으시니까 점심때 헐떡헐떡하고 쩔룩거리고 오더니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교회 집사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교수들이 휴게실에 앉아서 난로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전부 나보고 비웃지 않느냐고 나보고 어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당신 이학 박사가 되면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에 태어났냐. 아, 이 새끼들 전부 바보 병신 같은 놈들. 나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엠피비우스 애니멀이라고 해서, 도마뱀이나, 뱀이나 개구리는 수컷이 없어도 그 알에다가 전기촉구를 주면은 스스로 부화해서 새끼가 된다고 그래요. 난 모르는 말을 지갑니다. 아이 지금 양서류 동물 물에도 살고 지구에도 사는 놈들은 수컷이 없어도 암컷 알에다가 전기 쇼크를 주면은 새끼가 돼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의 쇼크를 주면은 누가 동정녀가 애를 못 낳겠느냐? 아이, 자기가 옛날에 반대하더니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 머리 가지고 이제 동정녀 탄생이 확. 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뭐 요 사이는 어느 누구치고 동정녀 탄생 못 믿는 사람은 없지요. 자기 체세포를 가지고서 자기 난자 속에 이식해서 어린애기 낳는 건 남자 없이도 낳을 수 있는 것은 잘하고 있잖아요. 황우석 파독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요. 이제는 요 사이는 이제는 남편 없어도 부인이 처녀가 어린애기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건 꿈도 안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서류 동물은 수컷이 없어도 언제나 새끼를 갈 수 있는데 아이면 남자는 없어도 처녀에게 성령의 촉구를 주면은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 그 병신 같은 놈들 그것도 모르고서 예수님을 반대하다니 그래서 정말 참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당신 나를 얼마나 반대하고 핍박해서 당신 얼마나 나를 무시하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분을 보고 대표적으로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열렬한 무신론자였는데
마음이 변화되니까 또 열렬한 유실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렬한 크리스천. 머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안 믿으면 좋은 머리나 나쁜 머리나 그 머리 가지고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하다가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하니까 그 머리가 확 달라져가지고서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주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성으로서 하나님 증명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직접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마음문이 열리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도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구주인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예수도 믿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깨닫게 되고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와서 나를 통해서 전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많고 저항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끊임없이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일생의 신앙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겠습니다. 왜 싸우느냐? 마귀가 없으면 안 싸우죠. 마귀는 어찌하든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저항하고 하나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자 말자 마귀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고 온갖 회방을 다하지요. 참소하지요. 기도 못하게 하지요. 성경 못 읽게 하지요. 신앙생활 못하게 자꾸 회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영과 육을 대항해서 오는 원수 마귀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혈과 육이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와 그 귀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귀신과 싸우고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귀신을 안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첫 번째 하면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 매일 쫓아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난 사무실에 앉아서 나를 회방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나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오늘 예배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귀신을 물리쳤죠. 집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집안을 불행하게 불안하게 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사업체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삶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늘 원수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 뭐 귀신이 어디 있냐? 여러분, 공예가 꽉 들어찬 것처럼 이 세상에 귀신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꽉 들어차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싸워야 돼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가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많은 싸움이라 했습니다. 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증가하려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혹은 일반 사람들이 혹은 정부가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는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48년간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제가 불광동에 나가서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계속 싸움, 바깥에서 싸움, 내적 싸움, 계속한 투쟁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되었으니 그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복음 사역을 안 하면 안 싸워도 됩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이상은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라들고 핥히고 늘 마귀와 실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업 안 하면 싸울 이유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고 나가면 덜 싸웁니다. 지역장, 구역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게 되니까 마귀는 와서 물고 찍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업을 하면서 마귀의 도전을 안 받는다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은 주의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꼭 다가옵니다. 바울 선생은 많은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예수께서 사명을 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은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뭐 다른 사람 잘못되게 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육체와도 싸우고 뭐 마귀와 싸우고 하늘나라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했으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 간사하게 한 것 아니에요. 간사하게. 왜냐하면 등 떠들이고 간 빼먹는 식으로 복음을 증가하면 너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권면하는 그런 간사한 것. 요사이 여러분 그 간사하게 하는 것이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는 하면 이건 하면 당장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간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솔깃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다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시련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사하게 아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조심해야 돼요. 간사한 사람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간사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 않아요. 복음은 순수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우리가 권면한 것은 간사하게 한 것도 아니고 부정.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참말을 말하고 신실하게 말하는 것이니 부정에 의한 것도 아니다. 또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철학자가 희한한 복잡한 말로서 꾸며서 하는 말처럼 괴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괴변을 토하는 것 아니다 말이지.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이 궤변을 토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간사하게 하는 말도 아니고 부정직한 말도 아니고 궤변을 토하는 말도 아니다. 그 왜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철학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와서 간사하게 꾀해가지고서 돈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궤변을 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회 철학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 선생도 말하면 저 뭐 궤변을 말한 것이 아니냐, 간사하게 사람들을 녹이려고 하고 부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해서 구원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그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옳게 여기심을 입으라는 원어를 보면 도키마조라고 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통과되어서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통과되었다. 시험이란 말 중에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도키마조하고 페이라조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 자격이 있도록 주님께서 연단을 주는 것이 도키마조입니다. 페이라조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해가지고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끌어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주기도 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는 페이라조의 시험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유혹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유혹을 해서 우리가 세상과 육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도키마조로서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어서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 전한 것은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었던 도키마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비로소 복음을 증거한 자격자가 되었다고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너 신학교 졸업했으니 오늘부터 성경 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하늘나라가 역사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복음 증거를 나오는 것은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옳게 여김을 받도록 도키마소 굉장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일도 그렇지 않아요.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의사도 의과대학을 나오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쌓아야 돼요. 레지던트로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얻어야 훌륭한 의사가 되지요. 기술자들도 견습공으로서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목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키마조 옳게 여김을 받는 연단을 가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금질하는 것이니 쉬운 것이 아니죠. 쇠를 달궈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두들겨 가지고서 또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이건 뭐 불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온탕 냉탕 다 하고 그냥 얻어 또 두들겨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계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능력을 좀 더 주기 위해서는 더 저 많은 연단을 하고 연단을 합니다. 그 연단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단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일정 시대에는 양식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학교에 겨울철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보리밭 밟기를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방은 더 펼쳐놓고 일본 선생을 따라서 보리밭에 가서 줄을 서서 보리를 밟아요. 그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이 간노 간노 지리지리 간노 그러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간노 간노 지리지리 간노
그러면서 보리를 밟았어. 하루 종일 보리를 밟았어. 그러면서 내 생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는, 어린 생각에 보리를 밟아서 전부 다 돋아오는 삭을 부러뜨려 놓으면 이거 보리가 잘 못 될 텐데 저런 바보같이 보리는 왜 발로 삭을 다 부러뜨리는데. 그래서 난 될 수 있으면 보리를 안 밟고 옆에 있는 흙만 밟았어.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자라서 식물학자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보리는 새싹이 돌아올 때 밟아서 새싹을 끊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새싹이 끊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한 삭에 80개 내지 90개 알맹이밖에 못 맺는데 그 새싹이 돌아오는 것을 끊겨놓으면 다음에 솟아오르는 삭은 더 힘이 좋아서 한 줄기에 400개의 알을 맺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80개, 90개밖에 알을 못 맺는데 그 발로서 밟아서 끊겨놓으면 400개나 맺어요. 400개. 그러니 4배나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아, 그 간노간노 지리지리 간노가 맞았어요. 보리를 밟아주고서 새싹을 끊어버려야 다시 더 강한 삭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사람,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더구나 지역장, 구역장, 주의 종들 하나님이 와서 막 밟거든. 막 하나님이 밟아요. 그럼 뭣도 모르면 아이고 내 중인데 왜 밟아요? 왜 밟아? 내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라는데 왜 밟아요? 왜 밟아? 그러나 잔소리 말고 끊겨져라. 막 밟아서 끊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밟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밟거들랑 자꾸 밟으세요. 자꾸 밟으세요. 자꾸 밟으세요.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밟으세요. 하나님이 밟는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많이 밟힐수록 좋은데 아유 밟히는 게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더 밟으라 밟을까 싶어 겁이 나요. 한평생 돌아보니 너무나 밟힌 것이 괴로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끊겨버리는데 밟아서 끊겨버리는데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꿈도 끊기고 마음의 소망도 끊기고 생활 형편도 끊기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도끼마저 연단을 주는 데는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막 밟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밟히면 기도를 안 하거든. 편한데 왜 기도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고통스러워야 기도를 하지. 아니, 주의 종인 저도 편안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답답해야 기도가 나오지.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끊겨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지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속에 채워질수록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뭘 하는 것입니까? 나는 무능력해요. 나 스스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점령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점령하면 많이 점령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점령하시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세상 그릇은 깨어지면 못 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못 씁니다. 깨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렵게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릇이 커져서 많은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만 쉽게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안 깨어졌기 때문에 그릇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잘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한 가지요. 깨어진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깨어진 아내가 집안 살림 잘합니다. 내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섯 달 못 본 듯이 날 좀 보라고 자기를 그냥 과시되고 허시되는 사람, 이건 뭐 박살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해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라는 그러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옳게 여김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연단 받아서 이제는 옳게 여김을 받고 주님께서 자 복음 전하라. 이제는 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역장, 구역장들도 한 가지요. 성도로서 연단을 받아서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지역장, 구역장이 되면 그를 맡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단을 받지 않고 깊은 신앙을 얻지 못한 사람을 지역장, 구역장으로 삼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당 못해요. 뒤로 물러가고 말아요. 자기도 신앙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연단 받고 난 다음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 증거할 부탁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연단을 많이 맡았는가 봐야 돼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그거 보면 큰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연단을 받아서 깨어져야 그 마음이 넓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연단받는다는 것은 깨어지는 시련을 겪지 않고 낳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가 고팠으며 병들어 고생했으며 환난과 고통을 겪어서 그를 극복하고 나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격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화초밭같이 아주 화분에 담은같이 고요하고 편안하게 자랐으면 그 사람은 말재주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로 간사한 말이나 하고 괴빈이나 토하고 그렇지 진실하게 깊이 있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많은 연단 받아서 이제는 세상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칭찬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연단을 받기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귀에 달콤하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지위도 무상한 것이다.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권세, 부귀, 영화 다 초라해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난 사람 관심하는데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친다고 사람이 나를 잘한다고 치게 올려 세운다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심 조석 변으로 사람은 너무나 변화됩니다. 사람이 오늘 칭찬하다가 내일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황운석씨 보시지요. 과학 1호가 되어서 온 국민 전체가 칭찬을 하고 야단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가 잘못한 것이 나타나니까 일제히 전부 돌을 던지고 죽일 놈 나쁜 놈이랍니다. 나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도 마음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불구자들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너무 욕심이 앞서가지고서 증명도 못한 그러한 논문을 써서 낸 것은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 동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아가지고서 명예욕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앞섰다가 오늘 그 시련을 당했는데 한 6개월 좀 더 시간을 주면 좋겠어요. 자기 6개월이면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돈 드리고 고생한 것 봐서라도 여러분 불구자들이 얼마나 목을 내밀고
맞춤형 줄기세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맞춤형 줄기세포만 나오면은 여러분 줄눈바리는 그 사람의 세포를 떼어넣어가지고서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줄눈바리가 고침받고 심장도 맞춤형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심장병 환자에게 넣어주면 심장이 나아지고 뭐 아유 기적적인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황 박사 6개월이면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증명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그거는 진짜 가짜지. 그러나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키마소 연단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이런 시험에 들입니다. 황 박사가 시험에 빠진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사람이 칭찬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살리겠다든 죽이겠다든 그거에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 나간다면 이런 시련에 안 빠질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사명의 부탁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지 사람 기쁘게 안 하겠다. 절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만 더 하십시다. 5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미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탈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돈을 훔쳐내는 그런 일을 아는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돈을 대가로 받고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언제나 거기에 아첨하는 말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러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도키마소의 시험, 연단의 시험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리 밟기를 반드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면 열매를 맺되 더 많이 맺습니다. 안 부러지면 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보리 밟기를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리 밟기를 하고 내가 깨어지면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을 것을 아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